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나온 거는 명엽채입니다. 명태채라고도 하죠. 이 명엽채를 어린이용으로 간장으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명엽채 해놓으면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어서 아이들 정말 잘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물이 요거밖에 없죠. 그리고 올리고당과 마늘과 간장만 있으면 돼요. 이거를 볶기 전에 가위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줘야 돼요. 이거 그대로 하면 너무 길거든요. 200g입니다, 오늘은. 길이는 크게 상관없고요. 그냥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좀긴거 있으면 조금 잘라주고. 자, 이렇게 해서 볶아서 해볼게요. 명엽채를 기름에 두르고 먼저 볶아야 됩니다. 기름 조금 넉넉히 둘러서 볶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 두개 넣고요. 양념채 200g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볶아주는데요. 좀 노릇노릇하게 볶아줄게요. 명태채에서 좀 비릿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를 다 고소한 냄새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명태채가 어느 정도 이제 볶아져서 제가 불을 완전히 낮췄거든요. 여기서 불을 좀 낮춰놔야지. 안 그러면 이게 금방 색깔이 또 이렇게 나. 이렇게 약 노릇노릇하면 냄새도 좋아요. 근데 처음에 비릿한 냄새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불을 끄고요. 이제 여기다 옮겨 담겠습니다. 살짝만 좀 식혀주면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무치기 좋거든요. 이게 이렇게 놔두면은 딱딱해져요. 기름에 볶아서 이렇게 설탕 뿌려서도 잘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금방 먹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딱딱해지거든요. 저처럼 따라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딱딱하지 않고 쫄깃쫄깃한 명엽채 반찬 할수 있습니다. 마늘을요, 약간만 쓸게요. 이게 어린이 반찬이니까 마늘 많이 쓰지 말고 약간만요. 간장도 정말 약간만 씁니다. 많이 쓰시면 이 명엽채 자체에도 짜거든요. 올리고당 넣을게요. 자, 올리고당을 한두 스푼 넣겠습니다. 참기름 한반 스푼 넣고요. 여기에 통깨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통깨를 제가 평상시보다 좀 많이 넣어요. 이게 명엽채의 이 쫄깃한 맛도 있지만 통깨가 여기 들어가면 아주 톡톡 씹는 그 고소한 맛이 좋거든요. 자, 통깨를 듬뿍 한두 스푼 넣어줄게요. 더 넣으셔도 돼요. 거의 깨강정처럼 드셔도 되거든요. 명태채를 거의 갈색이 날 정도로 볶으시면 더 맛있죠. 이게 지금은 약간 딱딱해도 한 10분만 지나면 여기 녹록하게 조금 녹아들거든요. 그러면 아주 쫄깃쫄깃한 명태채 반찬이 됩니다.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명태채 반찬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